쿵아, 안녕하세요. 쿵푸드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미도 근처에 나와있고요. 여기 맛있는 밥집 있다고 추천받아서 찾아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아, 따라와. 가시죠. 여기야, 여기. 추천받은 데가 여기야, 여기. 안녕하세요. 아, 식당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갈치조림 2인분이랑 제육볶음 2인분 주문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격은 8,000원, 9,000원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혼밥도 가능합니다. 근데 2인 메뉴들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조기도 나오고, 이거 조기, 와, 조기. 굴비? 굴비 조기? 하여튼, 씨알이, 와, 엄청 좋습니다. 야채들보다 고기가 훨씬 많이 보이네요. 아버지 드세요. 아빠 비계 찾죠? 요런 거. 요런 거 드셔. 이거 잡아. 잡아. 뜯어줄게. 아빠 이거 잡아. 비계 드셔. 고기는 얇은 고기 쓰시네요. 제육은 얇은 고기도 맛있더라고요. 어, 이거 그냥 위에다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갈치조림도 나왔고, 갈치조림도 1인분에 9,000원, 가격은 18,000원입니다. 2인분이니까. 어,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드셔. 제육볶음, 고기가 많아서 괜찮아요. 상추. 야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마늘 올리고, 먹겠습니다. 아, 갈치조림은 거의 다 익어서 취향껏 따라 바로 드셔도 되고요. 졸여서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드세요. 국물이랑. 여기가 좀 자박자박하게 국물이 있는 갈치조림이에요. 밥 반찬보다는 이제 술안주로도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제육볶음이 맵지 않고요.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 딱! 딱! 좋아요. 딱! 이건 계란찜? 몽글몽글? 어, 된장국은 슴슴하니 맛있네요. 아, 구원샷. 고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징어 볶음도 맛있겠는데? 맛있어. 아빠 갈치 더 드셔. 밥 하나 더 시킬까? 밥 추가는 무료입니다. 아버지 밥 됐어? 저는 이 갈치조림 먹을 때 이 물을 더 좋아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갖고 무조림 올려서 어, 갈치조림 맛있는데요? 그죠? 집에서 갈치조림 하면 이런 맛이 안 나는데. 어, 진짜 맛있네요. 오,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저도 갈치 하나 먹어야 되겠죠? 아, 이게 제육도 그렇고, 갈치조림도 그렇고, 양념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양념이 맛있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밥을 두 공기 이상 먹어야 되는 그런 밥집이네요.
역시. 아버지 천천히 많이 드셔. 반찬 많으니까. 갈치에 살 발랐거든요. 갈치에 살 바른 거에다가 무 넣어갖고 비벼서. 와. 얘는 갈치가, 아, 조기가, 조기 굴비? 조기 굴비가 좀 짭짤하게 간이 됐어요. 얘는 밥도둑입니다. 다 드셨어? 아, 이제 시작인데, 아빠가. 응? 공깃밥으로 안 되겠어요. 대접밥으로. 댓글로 야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상추 한 장 먹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먹어지네요. 그래도 버섯, 야채입니다, 야채. 김치, 야채입니다, 야채. 제육. 제육도 올려서, 여기에 계란찜. 얹어서. 얼마나 드시게요? 커피 한잔 드셔, 아빠 저쪽 가서. 커피 한잔 드시고 계셔. 맛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갈치가 국내산이네요. 와, 갈치 사이즈가 엄청 작지도 않거든요. 그럼 가격이 저렴한데요? 갈치는 더 졸여서 드셔야지 양념이 잘 될 것 같아요. 초벌이 돼서 나오긴 하는데. 맛있다. 맛있는 밥집 추천해 주셨는데 맛있네요. 동네에 있어야지 좋은데. 딱 집에서 맛있는 밥 먹는 느낌. 입맛에 따라 좀 짠 반찬이 있을 수 있고 싱거운 반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입맛이니까요. 갈치조림도 이렇게 싸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이건 낮에는 안지 자리 없어. 일하시는 분들 많이 오겠죠. 돌려서. 와. 오늘도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 북성동에 위치한 민진의 식당에서 갈치조림이랑 제육볶음 정말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고 나왔고요. 여기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오셔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여기 지나다니시다가 한 번쯤 들리셔서 식사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쿵빠.